보통은 우리 운이 이 용이 움직이듯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늘로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날아가는 그런 형태를 띈 운도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Hello. Hello. 이제 이게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크게 나누면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뉘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년운이에요. 우리가 뭐 인명은 재천이라 일찍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말년이 좋다는 거는 우리 중년, 장년기로 넘어가는 그 운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운이 좋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내가 어느 누구와 있던 간에 편안하고 그래도 운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서 사실 우리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네. 아 그냥 제가 좋은 거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 어? 우리 집에는 왜 저런 게 없지? 이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초년에서 그렇게 뭐 연연해서 뭐 물질이 많아야 된다거나 운이 좋아야 된다거나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겠지만 근데 보통의 금수저들이 초년운하고 초년운이 20 이렇게 넘어갈 때 초년운이 좋지만은 이 20, 30대에서 20대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거기서 땡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네.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사기꾼이 주변에 바글바글하고 그러다 보면 3, 4, 5, 60대가 되면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또 20대, 30대 피나는 노력을 해서 4, 50대가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이 지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60대가 됐을 때는 편안하게 와이프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그게 바로 말년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년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말년운 여전히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네. 좀 관상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징이 혹시 있을지 보통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쪽이 이제 하관 쪽에 이 턱이 잘 받쳐져 있어요. 둥글어야 돼요? 둥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턱이 왜 뾰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뾰족하거나 이 턱이 이렇게 받쳐지질 않고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형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요즘 성형을 여성분들이 할 때 너무나 뾰족하게 양악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턱이 이렇게 밑에 쪽이 이렇게 받쳐줘야 그게 말년운이 좋고요. 또 자식의 운들이 좋은 분들은 보통은 이마가 다 잘생겼어요. 넓고 이렇게 크고 그걸 떠나서 반듯해야 돼. 반듯하면 이 자식들이 잘 풀립니다. 아, 네. 이마가 좀 원한 데가 없이 좀 그렇죠. 동그랗게? 네네네. 그러면 이마를 좀 동그랗게 주사를 맞아서 동그랗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화장법, 성형법 그게 다 적용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 법도 배우고 하잖아요. 네. 말투에도 복 들어오는 말투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얼굴에도 거울을 보고 어떻게 웃으면 그게 복이 들어오는 얼굴인지 이런 것도 다 되듯이 요즘은 성형으로 이게 보완을 하며 미용까지도 되면 좋죠. 남자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신도들은 거의 다 이 눈썹 타투를 시켜요. 제가 눈썹은 지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이 있어야 돈을 벌어도 새질 않고 나가질 않고 그쵸? 그래서 이 눈썹은 만약에 눈썹이 중간에 비는 그런 눈썹이 많은데 그거는 형제운 이런 게 좀 약해요. 왜냐면 귀인으로 내가 형제운이라 하면은 나랑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인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눈썹은 여자분들도 화장을 이렇게 너무 모나지 않게 너무 또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둥그스러하게 그렇게 해서 좋은 지붕을 만들어서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게 좋겠죠. 와, 그럼 이렇게 말년운이 좋은 사람도 선생님이 하관과 이마가 좋아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또 이 말년운 좋은 사람들은 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초년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좀 그런 뭐 특징도 혹시 있을까요?
초년보다는 이 장년기, 중년에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말년까지도 이어져 가시는 분은 좀 드물고 그래도 말년복은 참 상당히 좋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초년도 좋고 중년도 좋고 말년도 좋은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있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집안도 금수저까지는 안 돼도 초년운도 좋고 중년운도 좋고 이게 장년운도 좋고 말년운도 좋고 그럼 평탄하게 올라가는 그런 분 봤어요. 보통은 우리 운이 이 용이 용이 움직이듯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용이 이렇게 움직일 때 좋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보통은 그런 그래프를 다 그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날아가는 그런 형태를 띈 운도 있어요. 점을 보면은 그 그래프까지 나오나요? 아 그럼요, 우리에게 보이죠.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중에 네. 말년운에 좀 대박나는 대운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말년에? 있죠. 대박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로또를 맞게 해준다 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가능한지 알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야단만 맞았는데 이 로또 같은 운을 우리가 감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신도가 되신 분인데 로또를 많이 살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사시고 꿈을 잘 꾸셨을 때는 꼭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됐어요. 진짜로.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운이 횡재 운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건덕지가 없어. 무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를 꾸준히 사보세요 했는데 진짜 그 횡재 운을 받는 분 봤어요. 네. 자기의 좀 말년 운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면 웰컴 투 세라고 써. Oh yes. Please come. Subscribe on my channel. We'll be appreciated if you subscribe on my TV. Thank you. 감사합니다.